네, 오늘 짠 간판주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김민수 대표님의 오늘 짠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오늘 권자재 앞서 얘기하셨듯이 뜨거웠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관련된 종목 히림이 오늘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 이제 감리 관련된 쪽 그리고 또 설계 관련된 쪽의 강자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 쪽에서 이제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다 이쪽에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감리 관련된 쪽도 또 하나의 건설된 섹터다라는 쪽에서 시장에서 부각을 강하게 받았고요. 근데 이제 실적 기조를 보게 되면은 업황이 좀 부진했는데 2018년도 이후에도 계속 실적은 꾸준하게 증가세를 보였다는 점이 좀 특이했고요. 그런 쪽에서 시총이 좀 작습니다. 한 800억 대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오늘 나오지 않았나 생각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제 실적이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전에 주가에 대한 탄력도 더 강했다라고 하게 되면 약간 경계감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측면으로 보게 되면은 오히려 이제 종합 엔지니어링 감리 관련된 쪽에서 1위 회사 도화 엔지니어링이 훨씬 더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에서 특히 신재생 에너지까지 일본에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대안으로는 오히려 도화 엔지니어링을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건설 테마 관련 수혜주 내에서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는데 히림 같은 경우에는 감리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하지만 주가가 좀 과도하게 오른 측면이 있어서 대안으로 도화 엔지니어링 언급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자, 다음은 오늘 차영주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 뭐 주 SK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요. 한 5%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코오롱과 같이 중견 그룹 주들의 움직임과 같이 이제 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뭐 SK그룹이 어제 창립 68주년을 맞이하면서 회장의 미래에 대한 비전 선포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최근에 SK그룹 주들에 대한 잇따른 IPO와 관련된 것들 이런 것들이 새로 부각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조정기에도 외국인들이 3거래일 연속해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차트상 지금 현재 전환형 모양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움직임이 조금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전면전에 나서면서 새로운 모습들을 좀 보이려고 하는 것들이 시장의 부각을 좀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지배구조 개편 언급만 나왔었는데 4, 5월에 좀 공식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요. 또 이 SK는 계열사들의 IPO가 좀 중요한 포인트죠. SK의 팜테코나 SK의 건설 등의 기업 공개 이러한 포인트들도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시 한번 대표님의 오늘장 간판주 확인해 볼까요? 네, 오늘 또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제 한일 철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지금 최근에 동향을 보게 되면 어떤 철강주도 강한 변화가 나오면서 특히 중소형 철강수가 주가 강한 탄력을 더 보여주고 있는데 그만큼 어떤 철강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열연 쪽을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와 함께 형광유나 기타 뭐 절단 가공 이런 쪽으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근데 좀 자세히 보게 되면은 도매 쪽이 좀 더 매출 비중이 50%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약간 유통하고 중개하고 하는 쪽이 더 높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 부분을 통해서 마진이 그렇게 높은 회사는 아니죠. 근데 주가가 강하게 좀 부각을 받았다라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수익성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은데 주가만 먼저 갔다라는 쪽도 눈길이 가고 있고요. 2018년도 이후부터 계속 적자입니다. 물론 올해는 철강업이 개선되면서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이지고 있는데 PBR 뭐 0.3배, 저평가 빼고는 솔직히 그렇게 큰 매력은 좀 없다라는 쪽에서 일단 추격 매수하기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고요. 차라리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철강주 중소형주 쪽에서 오히려 어떤 지금 최근에 황금 ST라는 종목, 특히 스테인레스나 철강 모두 다 하는데 주가 수준이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강한 탄력이 좀 덜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밖에 만호제강 같은 경우도 좀 거래량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산 대비 그리고 실적 대비 저평가가 뚜렷할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와이어 로프면 또 조선부터 건설까지 다 쓰이죠. 이런 종목들이 오히려 대안으로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철강주 내에서도 좀 못 오른 종목들을 찾아서 그쪽으로 다 수급이 좀 쏠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은데 자, 오늘 대형 철강주들은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대표님, 이런 대형 철강주들은 오늘 조정 받았을 때를 대비해서 좀 매수 타임 노려봐도 괜찮을까요? 네, 짧게 말씀드리면 냅니다. 네, 지금 철강주의 분위기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나오고 있는 중국발, 특히 중국에서 지금 제품 가격들을 보게 되면 계속 고공행진이죠. 이런 쪽의 부분을 봤을 때 또 중국은 철강 쪽을 제대로 어떤 그 생산을 제대로 못하게 하는 정부의 정책들이 나오다 보니까 오히려 기회 요인과 함께 이런 강한 철강 가격을 반영하는 흐름이다라고 하게 되면 충분히 흔들릴 때 매수하게 되면 계속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건설 쪽과 연관될 수 있는 건설업과 연관될 수 있는 철강사들도 같이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이제 철근 쪽의 대한제강이나 그리고 또 H형강, 봉형강 모두 다 강점이 있는 동국제강 이런 쪽도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차익 매물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접근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종목들 언급해 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은 소장님의 오늘장 간판주 한 개 더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의류 기기 업체들이 상당히 강한데요. 그 속에 삼천당제약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여러분들을 잘 아시는 그러한 대표적인 종목군 중에 하나인데요. 영업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죠. 지금 현재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그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미국의 암학계 관련해서 개별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렇게 썩 좋지는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 속에서 오히려 틈새 종목으로 의료 기자재 업체들이 상당히 최근에 지금 주후반 들어서 오름폭이 보여지고 있죠. 삼천당제약을 필두로 해서 오스템 임플란트, 인바디 같은 종목들 상당히 오늘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료 기기 업체에서 좀 봐야 될 것들은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본업에서 충실한 기업들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주가가 조정받은 상태에서 재차 상승을 나타낼 때는 가장 먼저 리바운드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충분히 조정을 받은 만큼 그리고 높은 영업이익률을 구가하는 만큼 앞으로에 대한 성장성도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의료기기 관련주 삼천당 제약 언급해 주셨는데요. 자, 제약바이오주들이 이번 주부터 좀 반등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좀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진단키트라든지 이런 것들 코로나19가 다시 재창궐하면서 올라가는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영업이익을 내느냐 여부가 관건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물론 앞으로 이제 임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 이런 것들이 주가 흐름들을 견인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기보다는 의료 기기 그 제약 바이오 섹터보다는 현재 지금 움직이고 있는 가치 중심으로 조금 보는 것들이 더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